082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테마는 레드, 발광다이오드,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하,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 은, 는 동사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 광원을 이용한 광원과 조명용 마줄 세트를 개발,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체임 동사는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의약품의 제조 판매, 화장품의 제조 판매, 전자제품 전자부품의 제조 도소 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완제의약품 약 80.12%, 마줄랜드 기타 약 16.25%, 화장품, 화장품 원료 약 3.6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화합물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정교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 광원을 이용한 다양한 탑뷰 레드 타입 패키지와 레드 조명용 마줄이 있음 대시 피부 관리용 레드 마스크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 중 주 스피어테크 및 주 비보존 제약 지분을 인수하여 미용 헬스케어 부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재무 대시 일반 조명 인테리어 조명 실내외 경관 조명 등의 판매 부진에도 신규 자회사인 비보존제약과 스피어테크의 연결 편입 효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되었으나 급여, 판매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손실도 규모 확대 대시 완제의약품의 수요 증가 및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외용제 임상 이상 본격화, 코스메틱 라인업 강화 등 자회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 지속될 듯.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비보존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7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1위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2억 3,404만 2,627주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5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 원, 마이너스 79억 원, 마이너스 1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0억 원, 마이너스 441억 원, 마이너스 710억 원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4번지 71%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0.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51 마이너스 0.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 마이너스 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0원보다 13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종가는 733원이며 주가가 비보존 헬스케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종가는 733원이며 주가가 비보존 헬스케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비보존 헬스케어는 거래량 34만 89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만 1,807주, 키움 증권에서 6만 1,200신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2,945주, 삼성에서 3만 6,6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2,1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6,8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1,500세주, 키움증권에서 51,5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858주, 한국증권에서 24,7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2,74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레드, 발광다이오드, 관련주 비보존 헬스케어 추가 전망 및